자, 안녕하십니까. 네, 어쿠스틱 갤러리의 기타 리뷰 컨텐츠 어겔 기어스 시간입니다.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네. 저희 작지만 강한 녀석들, 작지만 비싼 녀석들, 작지만 네, 탐나는 녀석들 두 기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여기 오른쪽에 제가 소개하는 기타가 이제 브루주아 0012프렛 쿠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녀석이고 이제 빈티지 시리즈예요. 네네. 그렇고 여기는 테일러 빌더스 에디션 912CE. 네. 일리바디예요. 일리바디는 GC바디죠. 그랜드 작은, 콘서트. 작은 사이즈요? 네, 작은 사이즈. 그렇고 이것도 00바디예요. 00.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엉덩이는 얘가 조금 더 커. 네, 얘가 좀 더 크고 바디 뭐 길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비슷비슷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둘 다 약간 뭐 굳이 비유하자면 00 사이즈, GC 사이즈. 그러니까 GA보다 좀 작고 OM보다 조금 작은? 그렇죠, 그렇죠. 얘는 OM 이랑 아주 조금 작고 조금. 예, 얘는 걔보다 조금만 더 작고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작은 녀석들 작지만 네. 센 친구들. 네, 저희도 그렇죠. 그럼요.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왜 눈물이 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되게 동질감이 드는 기타들인데요. 자, 스펙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뭐 겉으로 보이기에는 좀 비슷해 보이지만 네. 얘는 시트카 스프루스 그리고 인디안 로즈우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요 기타 같은 경우는 러츠 스프루스 그리고 후판은 인디안 로즈우드 약간 색이 좀 입혀져 있어요, 그쵸? 토닝이 좀 돼 있네요. 예, 예. 근데 이 테일러는 언제 봐도 이 색칠을 되게 잘해. 약간 바이올린처럼 이렇게 네, 고급지게 네. 잘 해놨다. 고급지게 잘해요. 네, 그렇고 지금 일단 이 러츠 스프루스 생소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 테일러 7번대에도 사용되는 거지만 이제 시트카 스프루스하고 이제 테일러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화이트 스프루스라고 돼 있어요. 화이트. 네, 그 두 가지 종을 교배한 하이브리드라서 아디론닥 스프루스의 단단하고 직진성 있는 뻥뻥 터지는 그의 그 사운드적인 특성과 네. 그리고 이제 근데 또 톤은 아디론닥만큼 밝진 않고 그보단 좀 더 차분한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녀석입니다. 어쨌든 네. 빵빵 터진다는 거. 네. 사실 외관으로 봤을 때는 아 지금 뭐 912C가 사실 너무 예뻐요. 9번이면 테일러 네. 그런 라인업에서 끝판이잖아요. 네, 그렇죠. 테일러가 사실 프레젠테이션급 아닌 이상은 이제 9번대가 물론 코어 라인도 있지만 이게 사실 거의 끝판인데 아, 테일러는 진짜 디자인 하나는 그런 것 같아. 진짜 끝내주는 것 같아. 진짜 잘 뽑는 것 같아. 에. 지금 펄이 사운드홀, 여기 상판 퍼플링 뭐 여기 지판. 뭐 지판에도 좀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가 있고 헤드에도 들어가 있고 한데 사실 올드한 느낌은 없어요. 이뻐요. 예, 네, 굉장히 모던하고 좀 세련되고 트레디셔널한 느낌도 있지만 굉장히 또 세련된 느낌을 같이 갖고 있어서 저는 사실 되게 좋아하고요. 특히 네. 또 이 빌더스 에디션 시리즈는 후판에 이제 색을 좀 이제 태닝을 좀 네 색을 좀 이제 좀 넣어서 약간 좀 원래 오리지널 나무 색깔보다 더 좀 어둡고 사실 이 쿼드웨이 부분은 보시면 굉장히 뭐 거의 뭐 시커멓죠. 그냥 블랙 컬러처럼. 네, 네 약간 이게 여기에 색이 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디자인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 쓴 모델이다. 그리고 이 코어가 여기 지판 쪽에도 이렇게 쫙 인레이 라인 따라 있고 네. 그리고 헤드까지 있고. 헤드까지 연결돼서 감싸주고 네. 있습니다. 올라가고 확실히 비싼 티가 확 나죠. 네. 고급진 티가 네. 많이 그리고 나요. 이제 뭐 빌더스 에디션 시리즈가 대부분 그렇지만 이 이제 베벨 이제, 네, 베벨 컷이 여기에도 있고 이 컷어웨이 쪽 이쪽에도 있어요. 하이 포지션 네. 연주하시기 편하게 예, 하이 플랫 포지션도 이렇게 딱 할 때 연주하기에 예. 이게 안 깎여 있으면 하이플랫에서 연주할 때 가게 서 가지고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게 있으니까 미끄러져서 대각으로 맞아. 이렇게 넣을 맞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네. 이런 맞아. 것도 네. 코어 바인딩이 여기 사운드 홀 로젯 펄 있는데도 양쪽이 샥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둘러져 있네요. 아 그러네. 네네 여기도 이제 깔맞춤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세트 네 세트로 이제 들어가 있고 확실히 이제 그냥 야 나 끝판왕이야 약간 이렇게 디자인으로 말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요 브루주아 같은 경우는 그냥 전통적인 디자인이에요. 어찌 보면 이 헤링본도 뭐 아재 감성일 수 있죠. 그렇죠. 뭐 이게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그 뭐 예전부터 쓰였던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는 그냥 뭐 트레디셔널한 전통적인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네 뭐 사실 브루주아는
화려함으로 해서 이제 약간 가격이 올라가고 야 나 되게 고급진 기타야 라고 하려면 이제 DB 시그네이처라고 다나 브루주아 씨가 직접 보완해낸 그 디자인으로 만들어지는 막 코어를 막 떡칠해 놨어요. 여기저기 막 떡칠해 놨어. 비싼 나무 그냥 발라놨구나. 네, 이제 그 모델로 가면은 오 이거 비싸 보이는데 이거 얼마예요? 약간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그 정도 급이 돼야 이제 요런 포스가 좀 나오고 그 밑에 그 한 7,800 정도까지는 부르주아는 그냥 기본이다. 기본. 예, 기본 뭐 예. 이름이 부르주아잖아. 그쵸.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디자인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있고요. 네.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00의 12프렛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예, 여기까지가 딱 되게 짧아 보이죠? 짤막하다. 12프렛이고 보통의 일반적인 전통적인 이제 디자인에서의 12프렛 기타는 사실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원래 문어 머리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보통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런 부채처럼. 예, 약간 그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국내에서는 특히나 디자인에 많이들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거의 000 12프렛 기타 뭐 이런 거 뭐 잘 거의 못 봤어요. 왜냐하면 디자인이 일단 너무 좀 약간 비호감이야. 저도 거의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못 봤어요. 이제 그런 반면에 요 모델 같은 경우는 00 바디이고 12프렛인데 약간 접합이나 이런 부분의 디자인적인 그 밸런스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어서 약간 짱딸막해 보이는 느낌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막 문어머리처럼 막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뭐 막 되게 그냥 아기자기하고 약간 귀여운 느낌? 뽀짝한 느낌이 좀 네, 있습니다. 뽀짝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보로이드 바인딩을 썼고 헤링본으로 이제 상판 포플린 들어가 있고 아이보로이드 핀을 썼어요. 아이보로이드 핀? 네, 아이보로이드 핀을 썼어요. 그렇게 되어져 있고 모든 부르주아 기타는 아디론닥 스프루스 브래싱을 씁니다. 브래싱을 다 모든 부르주아는 하나도 남김없이 이름값 하는군요. 네, 전 모델 아디론닥이고 확실히 딱 후판을 보면 와우 좋은 나무 썼구나. 이쁘다. 네, 좋은 나무 썼다라는 것들은 확실히 알 수 있고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부르주아 기타의 강점이죠. 그리고 완벽한 마감. 물론 테일러도 뭐 이 정도 급이면 완벽한 마감. 마감에 뭐 흠잡을 게 없죠. 흠잡을 게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헤드머신이 이제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벌리 이제 18대 1의 오픈 기어 웨이벌리 썼고 테일러도 뭐 뒤지지 않아요. 고토. 이제 고토 헤드머신 21대 1의 제일 비싼 라인업에 속하는 X골드. X골드는 무광이거든요. 510Z의 네. X골드. 네. 그래서 21대 1이고 510Z의 X골드를 썼다라는 거. 굉장히 고급스럽죠? 네. 이 톤이 약간 무광인 느낌이 이 빌더스 에디션에 약간 무광, 반무광의 느낌하고 잘 어울려요. 잘 묻어요. 네네. 그렇고, 뭐, 빌더스 에디션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여기 지판의 요 부분, 요 부분들도 이제 다 약간 동글동글하게 라운딩. 다 처리를 라운딩을 해줬고, 여기 이제 바인딩, 살 닿는 부분과 여기 바디를 감싸고 있는 요 부분도 다 동글동글하게 깎아놨어요. 처리를 했어요. 반면에 뭐 부르주아는 그런 건 없고 그냥 전통적인 그냥 약간 네 여기서 딱 치고 한참을 치고 여기 겨드랑이 딱 들어보면 여기 줄이, 이제 여기 쫙 줄이 이렇게 쫙 가 있는 약간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두 기타가 일단 가격이 좀 가격인 만큼 사운드에 대해서 또 이제 또 얘기를 해봐야겠죠. 네. 일단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 또 얘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사운드 샘플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네. 예, 준우 쌤 한번 어떻게 뭐 요 두 기타 연주해 보시는 거 어떠셨어요?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네. 예, 뭐 제가 하도 얘기를 해서 네. 이제 언길 기어스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네. 한 사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저는 테일러를 그렇게 좋아하는 취향이 아니긴 하잖아요. 네. 원래는 OMJM 쓰고 마틴 골수 바예요. 분명히 좋은 악기이지만 네. 이렇게 취향에 잘 녹아들지 못했던 이유가 네. 오버톤이 좀 이렇게 붕붕 하는 느낌 때문에 좀 뭔가 정리 안 되네. 네, 네. 좀 약간 이렇게 막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그 느낌이 저는 그게 좋거든요. 그게 약간 마음에 안 네, 들어서 네, 안 좋아했는데 네. 오히려 좀 여기 1, 2 바디로 오니까 그게 좀 더 네. 차분해지고 제어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그 막 이렇게 산발적으로 퍼지던 소리들이 한 데 모여서 이렇게 밀어주니까 뭔가 이렇게 고급지긴 하거든요. 네, 소리가 네. 고급지, 맞아요. 고급진데 네. 특히 그, 빌더스 에디션이 그 사이사이에 고급지긴 하지만 이 작은 바디에서 오는 아주 과하지 않은 미세한 벨톤 같은 그렇지. 것들이 아르페지오를 할 때나 스트럼을 할 때나 굉장히 예쁘게 잘 저는 좀 약간 빌더스 에디션 시리즈들이 네? 약간은 좀 우디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그 얘기 안 했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사실은 이 영상 찍기 전에 약간 이거 좀 드라이하지 않아요? 약간 했었는데 아 저는 드라이한 것 같진 않아요 라고 했을 때 아 약간 그게 맞아. 드라이보다는 드라이한 느낌보다는 우디였다. 우디한 느낌. 아, 그게 우디였네. 네, 이게 빌더스 에디션이 전체적으로 약간 이제 피니쉬도 좀 반무광 느낌? 고급스러운 무광 느낌이 되면서 약간 유광 기타 테일러의 그 스파클링하고 샤랄라 느낌이 조금 빠지면서 좀 이렇게 숨 쉴 수 있게 무디한 느낌 그런 쪽으로 좀 되어져 있는데 그 느낌을 좀 되게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좀 내추럴한 그런 느낌 되게 좋아해서 이게 좀 담백하고 내추럴하죠. 테일러 중에는 쳐봤던 것 중에는 거의 그 뭐 담백한 걸로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바디도 작고 네. 제가 또 체구가 작다 보니까 네. 자, 감기고 그리고 스트럼 했을 때 성량이나 전반적으로 좀 부족했어요? 저는 오히려 치면서 좀 시끄럽다. 맞아. 알맹이진 소리가 또 이제 또 막 힘있게 나가니까. 성량이 그러니까 시끄럽다는 얘기가 뭔가 이렇게 기타를 이렇게 막 폄하하려는 그런 느낌이 네, 아니고 네, 네. 작지만 크다. 어허. 소리가 네, 부족하지 않아. 이 사운드적으로 약간 벌크업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성량, 베이스 그리고 전체적인 뭐 밸런스 뭐 여러 부분들을 이게 진짜 사운드적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특히나 그렇게 되면서 이제 V 클래스가 나오고 그러면서도 이제 만인 수혜를 본 게 1, 2 바디. 예전에는 진짜 1, 4 바디도 성량이 좀 작았고 베이스가 조금 아쉬웠다는 평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1, 2 바디는 보나마나. 거의 안 보고 거르는. 약간 그 정도였고 테일러야. 테일러는 무조건 1, 4 바디야. 다른 거 살 생각 하지 마. 중고가 엄청 안 나와.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1, 2 바디는 이 V 클래스 1, 2 바디는 좋아요. 성량도 꽤 나오고 지금 이게 중음대가 빡 치고 나오는 그 V클래스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작지 않습니다. 확실히 네 그리고 이제 9번대 정도가 되면 테일러도 톤, 밸런스, 성량, 프로젝션, 뭐 댐핑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거라고요.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그렇죠. 근데 확실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테일러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모던한 계열 그 중에서도 약간 우디하고 기존 테일러보다 좀 더 차분한 기타를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스트럼 기타를 찾으시는데 아 일사바디도 커 나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1, 2바 이제 그런 작은 바디 기타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같이 고려해 보실 만해요. 컴팩트한 사이즈의 악기를 원하시는 네. 분들 중에도 이제 이게 또 베벨이 있잖아요. 네. 안 그래도 사이즈가 컴팩트한데 더 편해요. 아 그렇네. 팔이 편해가지고. 맞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요 모델 같은 경우 저는 사실 요 모델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게 사실 그래요. OM도 크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 OM도 크고 나는 OM보다 좀 더 컴팩트한 걸 원한다. 근데 성량은 좀 많이 작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나와주는 댐핑이나 이게 부르주아는 부르주아야. 그러니까 부르주아가 가진 캐릭터가 댐핑이나 성량이나 이런 부분이 결코 작은 기타가 아니거든요. 이거 되게 크더라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 서스테인도 그렇고 굉장히 퀄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같은 동급의 부르주아 OM이랑 비교했을 때는 OM보다 좀 작지만 보통 00 바디 중에 메인 기타로 이제 충분히 부족함 없이 쓸 수 있는 기타가 사실 많지 않아요. 맞아. 하이엔드 브랜드라 해도 00은 그래도 00이지인데 얘는 이제 숏스케일이니까 이제 줄이 또 덜 이제 숏스케일이다 보니까 좀 음폭이 좀 굉장히 깊고 좀 깊이감이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좀 똘망똘망하고 깊이감 있고 성량도 나오는데
이제 메인으로 쓸 수 있는 공공바디 기타를 찾는 분들은 이 모델도 꼭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되게 고민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가격은 거의 한 뭐 한 180만 원 뭐 이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물론 여긴 또 ES2 픽업이 달려 있고 그런 거 감안하면 뭐 한 130, 140, 150 뭐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어쨌든 성향의 소리 성향이 아주 극명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이제 소비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본인 캐릭터가 확실한 기타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뭐 뮤지션들도 그렇잖아요. 그쵸? 자기 캐릭터 확실한 사람. 색깔 있으면. 네, 색깔 있으면 누구랑 겹치지 않고. 그렇죠. 네, 약간 이제 그런데 부르주아 자기 색깔 확실해요. 테일러 빌더스 에디션 자기 확실하고. 색깔 확실해요. 특히 테일러 빌더스 에디션은 너무 확실하지. 뭐 다른 기타 뭐 상상되는 게 없어. 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여러분들 이 가격대 뭐 600에서 700, 800 정도, 500 정도부터 시작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 모델도 꼭 보시고 빌더스 에디션의 다른 614나 뭐 324 C도 엄청 좋았고 그때 맞아요, 저희 맞아요. 리뷰했을 때 진짜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지금 작지만 강한 녀석들 부르주아 빈티지의 이제 뭐 0012 쿠페 모델하고 이제 테일러 912 C 빌더스 에디션 모델 살펴봤는데,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기타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